안녕하십니까. 오래간만에 동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치악산 드릅 장목발인데요. 오늘 우리 이 엄나무 실색 묘목 키우는 모습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좀 심고 영양제 한번 치는 겁니다. 영양제 한번 치고 있는데요. 우리 지역은 조금 춥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묘목이 이제 많이 크질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크기 시작하면 뭐 내년 봄 가을 나갈 묘목이 생산될 것 같은데요. 이것은 현재 포트로 키운 겁니다. 포트로. 지난 6월 1일인가 이렇게 6월 초에 이렇게 한번 모를 포트에서 옮겨 심었습니다. 이제 막 활착이 다시 시작돼서 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이 못 키우는 데는 이 풀과의 전쟁입니다. 풀과의 전쟁. 이게 한번 맺는데도요, 또 옆에서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오늘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같이 영양제 치고 있습니다. 영양제 어느 정도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작업은 중간에 보면 이 엄나무가 음지식물입니다. 음지식물. 그래서 이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한 여름에는 저렇게 이제 차각막을 치기 위해서 오늘 저쪽에 보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리 지금 이 농약을 치고 있고요. 옆에 검은 것이 이게 차각막입니다. 물론 뭐 70%짜리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55%짜리도 해서 그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저희는 오늘 55%짜리로 이 전밭을 다 차각막을 설치하고, 이제 한여름 되면 했다가 다시 이제 좀 뺏겨주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. 이제 한창 활착이 돼서 필요 없는 팥이 올라왔습니다. 작년에 팥을 심었었는데 이게 팥이 올라왔네요. 죄송합니다. 목소리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하고 이 지금 음지지는 부분 한번 보세요. 이 음지지는 부분이 뭐가 훨씬 더 색상 자체가 지금도 현재 그늘이 져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도 이게 성장하고 보면 크기 자체가 그늘이 전대하고 안진대하고는 조금 크는 게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차각막을 다 설치하고 이제 앞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치악산 드릅 장목반 대표 농원 치악산 부곡 농원에서 오늘 이 엄나무 실색묘 키우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또 준비하는 대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